저는 염경숙이라고 합니다. 저희 태솔 프로그램 전체 주임 교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태솔을 제가 한 거의 18년 운영을 해와서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많이 지금 참석해 주시는 우리 저희 프로그램 캔디데이트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후원자들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프로그램이 평상시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보내드리고 있고, 또 태솔 프로그램이 저희가 1997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래 거의 20년이 돼가는데도 왜 이렇게 많이들 모여야 되는 걸까? 도대체 숙대 태솔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무엇이 문제인가? 제가 순간적으로 몇 가지 자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저희 프로그램을 일단 또 소개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제가 저희 프로그램의 장점을 몇 가지라도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 전에 이미 그 홍보 영상들 보셨죠? 일단 첫 번째는 최적의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최고의 theorist를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고의 practitioner,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장에서 필요한 충분한 지식과, 그리고 우리 교수들 자체가 EFL, ESL 세팅에서 다양한 문화권에서 그 영어교사 훈련을 갖춘, 그리고 실제로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치신 경험이 있으신 분을 선택해서 모십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도 여러 가지 종류로 훈련을 받습니다. 매 학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하고 처음 공조를 해서 시작했는데요. 거의 매 학기 외부에서 프로그램 이벨리에이터들이 와서 리뷰를 합니다. 그리고 교수들 스스로도 또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수들도 뭐 박사과정을 하고 있거나 이미 박사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MA만 하셨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쪽 교수진의 제일 최고 역량은 실제로 현장을 얼마나 아는가, 교사 훈련에 얼마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최고의 저희들의 그 기준점입니다. 첫 번째,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저희의 장점은 첫 번째 그것이고요. 두 번째, 저희 굉장히 훌륭한 졸업생을 지금 뭐 저희가 배출은 일단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현장에서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숙대 졸업생들은 남다르다, 다르다, 그런 표현들을 그 임플로이어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 두 번째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SMUN 미에서 홍보 영상에서 보셨다면 저희 졸업생들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교육이 중심이고, 영어 교육 외에도 그 다양한 곳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 SMU 태솔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저희 쪽에서는 시작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연한이 가장 길죠. 그러다 보니까 SMU 태솔 졸업생들 중에는 이미 순위, 미국의 순위 빙햄턴, 그러면 순위 계열에서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순위 계열에서 빙햄턴 하면 뭐 12개에서 3인가 그래요. 거기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왓거츠 유니버시티라든가 뭐 한국 내에서도 이미 뭐 한신대학교 여러 군데, 서강대, 이미 우리 졸업생들이 성장해서, 그거는 저희가 성장시킨 거는 아닙니다. 저희는 교사하는 정도로까지만 성장을 시켰는데 그 외에도 부단히 노력들 해서 박사를 지금
뭐 한 사람 7, 80명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수진으로 저기 시작한 사람들도 뭐 20, 30분은 되고요. 그 외에도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현장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 공교육 기간에는 거의 뭐 지금 공교육 교사 중에 3천여 명은 저희가 재교육을 또 시켰습니다. 저희가 교육부 거의 유일한 이제 서울 경인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뭐 큰 공인된 센터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졸업생들이 너무나 훌륭하게 기대 이상으로 성장해 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덕분에 저희가 아직 이렇게 숙명태솔에서 그 설명회를 한다 그러면 아직도 이렇게 오시는 것 같은, 그래서 졸업생들한테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자랑, 첫 번째 교수진, 두 번째 졸업생, 세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시스템. 저희가 거의 20여 년 전에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그 태솔 국제본부가 있습니다. 미국 쪽에 있는데 국제본부에서 일종의 그 태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요. 그러면 태솔 교사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지표가 있어요. 저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그대로 따라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글로벌 스탠다드 중에는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kills가 있어요. 20년 전에는 저희 그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었거든요, 국내에서. 그런데 우리 이미 우리 국내 영어교육 현장도 다문화가정 나오죠. 국제마인드 나오죠. 근데 저희는 이미 선구적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20년 전에. 그때 그 우리 학생들조차도 우리가 왜 이 과목을 해야 되느냐. 그죠? 메소돌로지 하나 더 배워야지. 그랬는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미 한 3년 전부터 다시 그 태솔 국제본부에서 태솔 테크놀로지 스탠더드 포 티처스 책이 280페이지짜리가 또 나와 있어요. 그거는 앞으로 미래형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테크놀로지 스탠다드가 또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시작한 것이 온라인만으로 안 되고 그 싱크로너스 온라인 라이브로, 왜냐면 교사 교육을 그렇게 받은 교사들은 향후 본인의 교육 현장을 그렇게 꾸며갈 수가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갖춘 교육,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교육, 그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항시 변화하고 성장하는 교육. 제가 한 18년 지켜봤다고 했죠. 저희 수없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학기마다 또 바꾸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성장하지 않고는 국내 영어교사 교육의 미래가 침체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저희도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왔을 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긍정적인 변화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의 캐치프레이즈가 시스템에 몸을 맡겨라. 거부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라는 거는 과제가 많아도 잘하고, 그쵸? 훈련이 고대도 따라가고, 그러면 시스템에 몸을 맡기는 한 5개월 프로그램이든 3개월 프로그램이든 끝이 나는 순간에는 본인이 굉장히 긍정적인 성장을 했다는, 또 영어교사로의 교사로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 저희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시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의 태솔 분야에서는 저희가 독주를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는 거는 제가 자평을 할 때 그 세 가지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 항상 그 설명회를 할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혹은 뭐 작은 규모의 프로그램 설명회 할 때 작은 분들이 모여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 가슴이 굉장히 뜁니다, 항상. 왜냐면 이분들이 또 우리 숙명태솔의 미래를 책임질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 학교와 프로그램과 학생 또 졸업생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저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졸업생들도 결국은 숙명태솔과 항상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졸업생을 위해서 얼럼나이 티칭 비디오 컴피티션을 또 작년부터는 하거든요. 그럼 졸업하고 나서도 교수들한테 피드백 한번 더 듣고 출품하고 그리고 상도 받고. 왜냐면 그 프랙티스를 굉장히 그 쉐어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공유 정신을 굉장히 또 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쉐어링 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그 교육 현장, 내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그것도 스토리죠. 티칭 스토리를, 키 스토리를 공유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실천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그 비디오를 보셨으면 아시듯이 태솔 비하인드라는 표현 썼잖아요. 작년부터 저희의 캐치프레이즈가 태솔 비하인드입니다. 태솔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실 현장의 한계를 넘어서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그다음에 그 내셔널 바운더리까지도 저희가 그 넘어서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 숙명태솔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아시잖아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던 나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우리 영어 교육 이론이나 영어 교사 교육 이론 하면 당시 떠오르는 건 영미 주도권이죠. 그런데 우리 그 사이 한국에 있는 영어 교육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성공 사례, 그리고 우리의 발전한 그 학자들 이론들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 영어 교육, 영어 교사 교육의 그 틀들을 우리하고 유사한 환경에 있는 다른 나라 아니면 영미권에도 역수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분이 우리 숙명태솔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때에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숙명태솔이 아니면 한국의 영어 교육이 좀 더 글로벌 세팅에서 그 이름을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희의 미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곧 저희 프로그램에 그 조인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런 목표의식을 같이 가지고 그 열심히 해나갈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 지금 토요일 굉장히 그 중요한 시간에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은 이미 이 분야를 향한 패션이 있는 거죠. 이건 동기 정도가 아니에요. 동기만 있다고 해가지고는 여기 못 나타나거든요. 정말 패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어떤 희망을 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왔든 저는 오늘 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게 인디비주얼한 플랜이든 뭐 사회를 위한 플랜이든 국가를 위한 플랜이든 어떤 플랜이든 반드시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도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태솔 분야는 영어 교육 이론만 가지고는 앞으로는 점차 부족해요. 자꾸 컨텐츠를 많이 가지고 그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 교육 쪽에서 이미 전공을 하셨던 분들은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것이고 이제 타 전공에서 옮겨오시는 분들은 새로운 그 일종의 그 인풋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시 어떤 강의실에서든 다시 얼굴을 보고 또 특히 그 이후에도 앞으로 10년, 20년 그 이제 일종의 스토리를 쉐어링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로 지금 강의가 또 진행 중이에요. 토요일 강의가 있거든요. 진행 중이고 또 특강도 우리가 특강을 외학기 굉장히 많이 또 초청을 하게 되면 피얼스 공원 쪽에서 하는 특강도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충분히 처음부터 의자 충분히 못 가져온 점 죄송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금 불편한 일이 있으시더라도 지금 많은 것들이 쉬지 않고 지금 행해지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기왕 여기 오셔서 이렇게 구석구석 좀 보시고 상담들도 좀 받고 가시고 여기 오셨던 이 자리가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다. 나중에 해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오늘은 SMU 테솔 관련 이 프로그램 설명부터 시작하거든요. 순서적으로 할 텐데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픽 앤 추즈를 잘 하셔야 되죠. 잘 설명을 들으시고 간단간단하게 이쪽에서는 했지만 나중에 부스 또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SMU 테솔의 프로페서 애덤 부스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good morning, everyone. If you cannot hear me in the back, please raise your hand. Just a moment ago, I was told to be very loud. I'm not a very loud person, so I'm trying my best. So my name is Adam Booth. I'm a course coordinator here at SMU TESOL, and I want to tell you a little bit about the program, and then I'm going to tell you a little bit about each course briefly, and then finally, I'll tell you a little bit about our online component. So first, to introduce the course, I want to tell you a little bit about my experience as a teacher. 12 years ago, I started teaching English in America. I had students from about 10 different countries. It was fun, but I was not a very good teacher. My students liked me, and they were learning English, maybe? The reason I was not a very good teacher is because I never really thought about why am I doing these things in my class? Is this really effective for my students? Are they really learning? How do I know if they're learning? How does a person actually learn a second language? I didn't really know all of these answers. And that's the purpose of this program, to help you be a more effective teacher if you're already teaching, or if you're changing careers, to get a good fresh start and some great ideas so you can go into the classroom and be as effective as possible. And so that's what we're trying to do with this program, SMU TESOL. So let me tell you a little bit about each course. The first course here, this is methodology. This is sort of the foundation of everything we do. And methodology basically means teaching skills. So in methodology, you'll learn the basics of planning a good lesson, planning good activities, and learning what to do in different situations in the classroom. And you'll learn about teaching all kinds of things, grammar, vocabulary,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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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thing. So methodology is the course that tells you what to do. The next course,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his one's a little bit more theoretical. This one answers the question, why are we doing these things? Why does this activity work? Why is this lesson a good one? Why is this lesson a bad one? So we're really going to investigate how do people learn language? What's the mental process? And the next course, so you can think of methodology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s sort of the mother and father of the SMU TESOL course. The next cours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we all hate to say it, so we just say ICC. So ICC is about everything else. So when people communicate, they need more than just language knowledge. They need something else, and that something else is culture. So most of our students are going to be using English with other non-native English speakers, because English is it's a global language, it's a tool for communication. So when those interactions happen, we need to understand other cultures, but also we need to understand our own culture. Why do I think like this? Why does somebody else think differently? So all of these questions are answered in the ICC class. And ICC is really important, and a lot of other teacher training programs, they ignore this. But it's actually the most important thing to consider when you're thinking about real life communication. The next class is practicum. And just like it sounds, practicum is practice. So you can't learn how to dance by watching somebody dance. You have to dance. You have to dance, you have to make mistakes, you have to get feedback. And you have to think about what you did. And that's what practicum is all about. You'll be teaching, you'll be getting feedback from your instructor, you'll be getting feedback from your classmates, and you'll also be reflecting on what you did, what was effective, what was not effective. And the last class, academic skills development, this is essentially an academic writing course. And this is designed to improve your own language skills, and also it can be a model of how you can teach writing to your own students. And we teach writing as a process, a step-by-step process. And it's a good way to prepare students who are thinking about going to graduate school or to continue studying either in Korea or in one of our sister universities in a different country. And I want to tell you a little bit about the style of classes. What's happening right now, me talking and you listening, that's not how we teach. The classrooms are interactive. When I was in graduate school, my professor was like a king, and we all just listened. Good point, Professor. Great job. But our classes are not like that. We're going to ask you to participate. You're going to have to talk to each other. We might even ask you to stand up and move around. It's very hands-on. So if you don't like talking to other people, I'm sorry. You have to. There's no choice. And we're not, and you know, a lot of classes, the teacher is the only one that asks questions. But we're going to force you also to ask us questions and to ask each other questions. You know, conversations work two ways, not just one way. So, as you can see from this, you're going to be creating a lot of things, you're going to be moving around in the classroom, and you're going to be doing a wide variety of tasks. One reason is it's going to help your own learning, and second, all of these tasks will act as a model for what you can do in your future classes. And the last thing I want to talk about is the SMU TESOL Live. I'm also teaching one course in the SMU TESOL Live class, and it's pretty interesting because we have students from Busan, from Jeju, from all over, sitting comfortably on their couch. You know, maybe they're eating some soup, and they're in class. And as a teacher, I can divide them into small groups that they can talk to each other. I can talk to them all at once. I can write on the whiteboard that everybody can see. They can write on their own whiteboard. So we can very effectively communicate, even though everybody is really comfortable. You don't have to wear shoes, you don't have to wear makeup, and you can still come to class at a time that's much more convenient for you. And so it's the same experience that you would get in a face-to-face classroom. So I think I've talked enough. Like I said, usually in our classes, we don't talk this much. We talk a little, then you guys talk. And I really encourage you,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talk to our student volunteers because they're experts. They know the situation better than I do because they've gone through it. So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SMU TESOL, please ask them. We have a lot of volunteers. And next is Eli Miller. He's the coordinator of the YL program, and he's going to tell you a little bit about YL. Thank you. Good afternoon. Who here may be interested in teaching children? Who here has children that you may be interested in teaching at home? Okay. Well, we actually have two
young learner programs here. One is called YL TESOL, Young Learner TESOL, and the other is called Play and Learn TESOL, and I'll just briefly introduce those to you. So the YL TESOL program is aimed at teaching early elementary students primarily. Okay, so first to third or fourth grade, when students are really forming their understanding and knowledge of English, but they can't be taught in the same way as adults. So in this program, there are two questions I'm going to look at. What do you learn and how do we teach? This program is similar to the SMU TESOL program, but it's more child-oriented. So we have these six courses that I will briefly introduce to you. First, second language acquisition, how children learn language. Adam talked about just how people learn language in general. This class has a particular focus on how children learn. How did children learn their first language? How did you learn Korean? Did your mama sit you down on her lap with the grammar book and start teaching you verb endings? No, not at all, right? So we're going to talk about how children learn their first language, how they can learn a second language. How is it different and how is it the same as how they learn their first language? Literacy development talks about helping kids learn to read and write. One thing I'm pretty jealous of regarding Korean is Korean has this beautiful writing system called Hangul, where each letter has one sound and one sound only. Right? English, not so much. Right? English is a pretty different beast. So how do we teach kids to read and write English step by step? The phonics and the sight word reading. Curriculum design and lesson planning. How do you design a curriculum for a class? How do you plan each day's lesson? If you've taught at a Hagwon, you might know a lot of Hagwons don't have much curriculum. You know, Monday's curriculum, page 1 through 5. Wednesday, page 6 through 10. We're going to go beyond that, okay? Help you in planning an effective lesson that will really connect with your students. Then child development and teaching. What are kids like? How are they different from adults? How are they developing differently? I like to say with this class, you know, if you're teaching adults, there's not much difference between a 22-year-old and a 28-year-old. They're largely the same person. But a 2-year-old and an 8-year-old, those are totally different animals. And so we'll talk about how kids develop, how we can match our instruction to their level of development and their abilities, and to match their learning, how that they learn differently from adults as well. Classroom English is what it says, how to speak English in the classroom. I think we all know it would be great to be able to teach English in English. Wouldn't that be wonderful? To be able to just speak English all the time in the classroom. And yet, that's a terrifying idea, right? That's really hard to imagine how to do that. So we'll talk about how you teach the four skills, reading, writing, listening, and speaking. How do you develop activities for each skill? And then in this class, we'll also have practice teaching. Every student teaches four different times throughout the semester in this class. And finally, classroom management, not behavior management. Classroom management. There is some behavior management in classroom management, but there's also a lot of positive things you can do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students want to cooperate and enjoy being in the classroom. I've been teaching myself for 10 years. Many of those years in Korea, and I would say my main observation has been that people really want to speak English well, but a lot of people would also say, I hate English. Right? But I'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I don't think people hate English. I think that many times they hate the way that they were taught English. And so classroom management, understanding children, how they develop,
how you can effectively teach them. That's one of my top goals as a teacher, that my students would enjoy learning English. So that would set them up for a lifetime of success, not just in language learning, but in academics and life in general. So that's a good overview of what we learn. How do we teach? Just like Adam said,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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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more activities. I don't like to lecture. If I talk for more than 10 minutes at once, I get uncomfortable because I'm not sure if people are tracking with me. So the way that you're going to learn in this program is by doing stuff, by doing things with your classmates, developing your own ability to think and produce lessons, activities, handle classroom situations. We'll be developing your skills, not just telling you about our skills. Okay. So that's the YL program overall. And then if you want to teach younger children, like 어린이집 유치원 age, you know, pre-kindergarten, the Play and Learn TESOL program is more focused to those ages. It's funny, I think a lot of people think, oh, I want to teach Yuchiwan because those kids don't know anything, and anything we do, they'll make it fun, and they'll magically learn English along the way. But if you've ever actually tried to teach those kids, it doesn't quite work out that way. I would actually say teaching kindergarten, preschool age kids is the most challenging, because you really have to design things that are suitable for their age level, that match their style of learning, and that match their cognitive abilities, their attention span. It's a real challenge. So the Play and Learn TESOL program, it's 4 hours a week, 8 hours a week for 12 weeks, a little shorter, a little less class time each week than YL. But the main difference is it's focused on younger kids, preschool and kindergarten. So one of our main courses in this is storytelling. How do you use a storybook to not just entertain students, but engage them, get them participating and learning English? We have some sample storybooks here. These are some of the books we use in our classes. We also work on comprehension. We don't just read the story, we check that kids understand what's going on. We get them moving around, doing actions, saying things, so they're really participating in the storytelling. Another class is Joyful Classroom. This is similar to classroom management, but again, focused on younger age kids. How do you facilitate a classroom full of young kids? I think we always want it to look like this. We imagine we'll go in there, we're gonna teach really well, and everybody, all the students are gonna say, thank you, teacher, you really taught me. But then the real result maybe is a little closer to this, right? So how can we go from this to this, especially with very young children? That's what we talk about in Joyful Classroom. Learning in English is like classroom English, but focused on younger kids. So we do a bit more with just developing classroom routines in English. Greeting, guiding activities, a lot more singing and dancing. Who likes to sing and dance? Yeah. All right, so a lot of moving around with little kids, getting them to do actions. Creative teacher workshop, making materials for teaching. Kids, especially little kids, are very hands-on. They want to be doing something. In fact, they can't really talk with you very much, even in Korean. So it's good to get them doing something, to focus their energy and just give them a chance to work with English with their hands. So here we have, for example, a cat theme of activities here. These are all different materials that you could make or make with the students related to that theme. So we'll talk about using different kinds of materials and activities that allow students to be active with their hands in the classroom. And that's an overview of Play and Learn TESOL. Thank you for your time, and we'll be YL professors, PL professors, SMU professors in the other room to answer your questions. And Mr. Bay, shall I...
am I dismissing? Okay, I guess I'm dismissing you to go to the counseling rooms. We have current professors there. We have current students there who can tell you what the different programs are like because they're doing them right now. So please go ahead and move on to the other rooms across the hallway here, and we'll try to talk to you one-on-one as much as we're able. Thank you very much. Have a good afternoon.테솔이 저희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들어온 테솔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8년 이상 저희가 이제 거의 19년째 지금 테솔을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 20주년 기념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테솔 교수진들은 영어 교육, 언어학이나 테솔 관련 석사 이상 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부 5년 이상의 영어 교육 경력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신입 교수님들을 뽑을 때도 다 5년 이상 영어 교육에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뽑아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커리큘럼이 이제 다른 학교들이랑 좀 비교했을 때 많이 어려울 거예요. 혹시 수명 테솔이 어렵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조금 어렵게 이왕 비싼 돈 내고 수업 듣는 건데 많은 것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좀 커리큘럼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냥 나는 영어를 잘하니까 대충 와가지고 대충 하고 그냥 자격증만 받아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정말 해석이라든지 뭐 그런 규정도 엄격하게 하고 있고, 수업 제대로 안 들으시면 수료를 못 하시는 그런 구조도 있어요. 그래서 좀 커리큘럼이 좀 잘 되어 있다는 걸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나 취업, 유학, 연계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코테솔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한영어교육학회에서 이제 저희가 내셔널 컨퍼런스를 해마다 저희가 한 7년 연속으로 우리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주최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테솔협회에서 작년에 이제 와가지고 또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고요. 저희가 이런 유명한 테솔 관련된 학회나 컨퍼런스들을 저희 학교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캠브리지 데이라고 이것도 해마다 하고 있는데, 캠브리지 출판사에서 와가지고 이제 여러 특강이나 세미나 워크숍 같은 거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많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어교육 학과들을 모시고 특강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여기 수명테솔에 들어오시면 특강을 이제 마음껏 들으실 수 있고 다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네, 여러 특강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학이랑 취업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유명한 대학들 한 세계적으로 30개 정도 대학이랑 저희가 협력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교들의 석사 과정에 들어 진학을 하시게 되면 여기 자격증 과정에서 따신 학점이 석사 과정에서 학점 인정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보통 이제 6학점에서 한 12학점 정도 여기 있는 학교들, 자세한 이 유학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들은 또 1층에 가서 상담을 이제 받으시면 되는데, 네, 보통 6학점에서 12학점 정도 이제 저희 학점이 인정이 돼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그런 유명한 대학들에서 수업을 들으실 때 그만큼 학점 인정을 받으시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학점을 덜 들으셔도 되니까 많이 절약이 되실 거고요. 네, 그래서 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수업을 들으시고 학점 인정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취업 같은 부분들은
학기마다 좌표율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15개에서 20개 정도 업체들이 이제 학원이나 방과후 업체나 출판사들에서 와서 기업 홍보하고 그 다음에 채용도 직접 진행을 해요. 여기서 오시면은 바로 이력서 내고 바로 면접을 보고 바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번에도 5월 23일에 개최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들어오시면 가을에도 저희가 11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기회도 많이 활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좌표 게시판이 있어요. 저희 투명테솔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은 좌표 보드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학원들이나 이런 영어교육 관련 업체들에서 구인 광고를 게재를 하고 있는데 보통 하루에 한 40건 정도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영어교육 관련된 기관들에서 저희 투명테솔 졸업생들을 많이 찾고 있다는 뜻이고요. 저희가 보시면은 이렇게 월별로 많은 게시물들이 실제로 올라오고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얼마든지 취업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SMU YLP를 아까 이제 저희 교수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SMU는 일반 테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YLP는 조금 연령에 맞춰서 더 이제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SMU는 그냥 전체적인 테솔 과정이고 YL 같은 경우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좀 고학년 한 3, 4학년 정도까지 네,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춘 과정이고 PL 같은 경우는 놀이영어 과정이라고 해서 그 아주 어린아이들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이들한테 막 문법 열심히 가르치고 이러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놀이 위주로 해서 흥미있게 가르치는 그런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SMU YL 같은 경우에는 5개월 과정 24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PL은 3개월 과정 10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등록금은 이렇게 보시면은 SMU YL 385만원, PL은 156만원이고요. 네, 여기 과목들이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과목이랑 그 과목별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 또 오늘 이따가 이 시간 끝나고 이제 재학생들 분들께 그리고 교수님들께 1대1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PL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너무 수업이 좋아가지고 수면테 소리 좋다 그래서 또 더 듣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PL 들으시고 YL 추가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PL에서 들었던 것들이 인정이 돼서 YL 6과목 중에서 2과목을 안 들으시고 4과목만 들으시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등록금도 좀 더 싸지고 뭐 그렇게 이제 PL 들으신 분들은 YL 연계해서 들으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SMU YL 들으신 분들은 저희 수명여자대학교 테솔 대학원으로 가셔서 이제 석사과정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한 30개 정도 되는 해외에 있는 대학들 가셔서 석사과정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학점 인정이 저희 수명 테솔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테솔도 그렇고 석사과정이 다 학점 인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유학으로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입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지원 자격은 일단 SMU 테솔이랑 YL 테솔 과정 같은 경우에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어야 되고 졸업 예정자도 가능하신데 2005년, 2015년 8월 졸업 예정자니까 이번 학기 졸업 예정자들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 졸업 예정자분들께서 졸업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입학이 취소되거든요. 입학을 하고 나서 이제 졸업 증명서를 못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4년 이게 대학원에서 학점을 인정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대학 졸업자에 한해서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졸업 예정자분들이 졸업을 못하시면은 중간에 듣다가 그만두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졸업하실 수 있는 분들만 들으실 수가 있고요. 네, 4년제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자들 들으시는데 공통 자격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자격이 있는데 영어 공통 점수가 따로 없으시면 일반적으로 지원하셔서 라이팅 시험을 직접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영어 점수가 있으시면 토익 850점 이상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영어 시험별로 이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되시는 분들은 쓰기 시험을 안 보시고 면접만 보시는 그 특별 전형으로 지원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현직 교사, 기간제 교사, 영어 회화 전문 강사 분들께서도 그 쓰기 시험을 따로 안 보시는 특별 전형으로 지원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권 국가의 학사나 석사 소개제자들도 그 쓰기 시험을 따로 안 보시고 특별 전형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전형으로 지원하신 분들 중에서 그 기간제 교사나 영어 회화 전문 강사 말고 일반 교사들 분들께서는 또 이제 합격하시면 저희가 등록금 할인 혜택도 있으니까요. 그 해당되시는 분들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PL 테솔 같은 경우에는 학위가 학사학위가 아니고 전문학사도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4년제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그 졸업 예정자 아니시더라도 보통 이제 3학년 다니시는 분들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70학점 이상 이수하신 분들은 4년제 대학에서
그 졸업을 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70학점 이상 이수하셨으면 지원이 가능하시고, 그다음 전문학사 학위 있는지, 그러니까 전문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TESOL 지원 가능하시고요. 네. 그다음 시험은 라이팅이랑 인터뷰랑 두 가지로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전형으로 지원하신 분들은 라이팅을 따로 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인영서 공인 영어 점수 보유자나 외국 학사 같은 경우에 특별전형 B로 지원하시는데 라이팅 50%라고 돼 있는 거, 이거는 라이팅 시험을 보는 건 아니고 그 영어 점수가 환산이 돼서 영어 점수가 쓰기 시험 점수로 환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만 보시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인터뷰 라이팅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문제를 드리고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골라서 푸는 형식인데요.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의 세 문단으로 쓰라는 그런 에세이를 쓰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채점은 논리적인 글 정리가 이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영어 능력 이런 거를 보고요. 30분 동안 한 문제를 푸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실제로 나왔던 문제인데요. 그건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세 분께서 같이 들어가셔서, 네. 같이 인터뷰를 보시게 되고,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세 분이서 서로 토론을 하시고 이런 형태로 인터뷰를 진행을 해요. 네. 그리고 PL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쓰기 시험이 따로 없습니다. 쓰기 시험이 따로 없고 인터뷰만 보시게 되고 인터뷰로 하시는데, PL 테스트는 토론을 하는 면접은 아니고요. 그냥 1대1로 질문하는 면접으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저 일정을 보시면 SNUYL 과정 같은 경우는 5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접수를 진행을 하고요. 입학시험은 5월 16일 토요일 날, 네, 이 자리에서 입학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PL 과정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접수기간이고 6월 13일 날, 네,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SNUYL은 지금 개강이 8월부터, 7월 말부터 개강을 해요. 7월 말부터 개강을 하고 PL 같은 경우에는 8월 말부터 개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PL은 좀 더 짧으니까, 네, 기간이 다르다는 건 참조하시고, 나중에 또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자세한 날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질문을 제가 그냥,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다 나가셔서 201호랑 202호, 201호는 SMU 과정 상담 받으실 수 있고, 202호는 YL 과정이랑 PL 과정 상담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취업이라든지 유학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1층에 내려가셔서 1층 도서관에 가시면 먼저 취업이랑 유학에 대해서 상담해드리고, 그 다음에 혹시 그 저희 학교 캠퍼스에 주차하신 분들은 그 출차할 때 저희가 나눠드리는 데이터용지 한 장짜리 그 안내 자료가 있잖아요. 그거를 제출하셔야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꼭 지참해서 주차 제시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되시고요.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